어? 학교 끝났다. 집에 가야지. 룰루랄라. 저기 리아야. 어? 있잖아. 왜? 오늘 우리 집에 올래? 내가 너네 집에 왜 가는데? 그 있잖아. 우리 집에 햄스터가 생겼거든. 어? 우와, 진짜? 그럼 나 보러 가도 돼? 응! 물론이지! 우와, 진짜 귀엽다! 옴뇸뇸! 해바라기 먹는 것 좀 봐! 리아야, 네가 더 귀여워. 우와, 나도 햄스터 키우고 싶다! 난 널 키우고 싶다. 뭐? 아니야! 어쨌든 너무 귀엽지! 너도 엄마한테 분양받고 싶다고 해봐! 난 아마 안 될 거야. 어? 왜? 우리 엄마가 쥐 닮은 건 다 싫다고 하셨거든. 하지만 내가 세 마리 분양받았거든. 너 한 마리 줄게. 너희 집에 가져가 봐. 하지만 엄마가 엄청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아니야. 우리 엄마도 처음엔 싫다고 하셨는데 귀엽다고 이젠 나보다 더 좋아하셔. 그래, 한번 용기 내서 말해봐야겠다. 좋아, 그럼 이 세 마리 중에 한 마리 골라가야겠다. 어떤 녀석이 좋으려나? 어? 이 녀석 봐라, 굉장히 귀엽네. 좋아, 이 녀석으로 정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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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햄스터! 조용히 해, 리아야. 에? 왜 그러세요? 우리 집에 쥐가 들어온 것 같아. 어, 깜찍해! 어? 어? 엄마, 혹시 저 햄... 그 쥐돌이 녀석 우리 집 치즈를 훔쳐가? 쥐덫으로 확 잡아서 부글부글 끓는 물에 퐁당 넣어줄 거야. 어, 징그러운 쥐! 난 세상에서 쥐가 제일 싫어. 올라가자. 나도 이제 귀여운 햄스터 키운다. 햄스터야 일리 와. 일단 배고프겠지? 배고프니까 맛있는 호박씨를 준비했어요. 그래, 밥 먹자. 배고프지? 자, 가져와. 굉장히 고소하고 달달한 게 호박씨의 맛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니? 와, 밥은 요만큼을 줬는데 똥은 산처럼 싸네. 와, 역시 귀엽다니까. 똥이야 상관없지. 촥촥.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더 많이 먹어. 얼마나 쌀려나 기대가 되는데. 우와. 찍찍아, 그럼 우리 이번에 노래 불러볼까? 우리는 환상의 콤비가 될 수 있어. 한번 불러보자.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나. 아무리 찍찍찍찍. 리아야! 리아야! 저기 숨어! 얼른! 리아야! 예? 분명 여기서 찍찍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말이야? 아니에요 엄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마. 엄마가 좀 살펴봐도 되지? 아니요, 밖에서 나는 소리던데요? 밖에서? 이상하다. 분명 방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침대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어? 어쨌든 찍찍이가 나오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 쥐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응? 알았지?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오. 그래,
일단 네 이름부터 정해줘야겠어. 이름이 뭐가 좋으려나? 그래, 네 이름은 이제부터 리토리야. 아, 또 배가 고프다고? 참나, 진짜 햄스터가 아니라 돼지네. 여기 밥 먹어. 습식! 우마이. 오,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우, 졸리다. 낮잠이나 자야겠다. 같이 자자. 칙칙칙. 자자. 한번 자볼까? 배고픈데? 칙칙칙칙.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 있나? 리아야! 쥐 못 봤니, 쥐? 나? 못 봤는데요. 이상하다. 분명히 쥐가 이 근처에 왔었는데? 침대 밑에? 아니야, 침대 밑도 아닌 것 같고.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리아야, 쥐가 보이면 엄마한테 꼭 말해야 돼? 네, 엄마. 안 되겠다. 아무래도 햄스터를 숨길 만한 장소를 만들어야겠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리뷰왕 김리아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볼 햄스터 집은요, 아주 비밀스럽고 우리 귀여운 햄스터를 위한 비밀집이에요. 일단 벽에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햄스터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널찍한 공간이죠. 비밀 공간이라고 해서 햄스터가 굉장히 마음에 아프지 않게 넓게 넓게 지어줄 거예요. 그리고 안에선 볼 수 있지만 밖에선 볼 수 없는 이 시크릿 유리 깔아준 다음, 문도 아주 특별하죠. 비밀 창문이에요. 사람이 치거나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열어지지 않아요. 오직 열 수 있는 건 이 마법의 해벌. 이로 인해 멋진 햄스터의 집이 완성이 되었답니다. 저희 햄스터를 안전하게 기를 수 있도록 밑에 잔디도 깔아주고요. 햄스터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그러고 난 뒤에 마실 물도 넣어준 다음에 해바라기 씨도 양껏 뿌려주면 햄스터를 위한 러브하우스가 완성! 아주 럭셔리한 햄스터 룸이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껏 맛있게 한번 지어보세요. 우리 집 앞에 왜 이렇게 도심... 아, 여보였군요. 여보였어.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강도라도 든 거야? 아니, 강도 같은 건 없어, 여보. 그럼 집에 쥐가 있어요. 쥐가? 그래요, 쥐. 아니, 쥐가 있어요. 쥐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 왜 그러든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나는 쥐가 싫으니까! 잠깐! 쥐가 오줌을 쌌나봐! 쥐의 오줌 냄새가 들려! 아니, 맡아줘! 향기가 난다고! 맡아봐, 계속 맡아봐. 어디 있는데? 쥐가 어디 있는데? 여기다! 여기 근처다! 여기 근처에서 냄새가 난다! 엄마, 리아야.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리아야, 바른 대로 말해. 아니, 이 방에 아니야? 쥐 있지? 아니, 없는데? 거짓말 아니야? 제가 낸 소리예요, 엄마. 아니야. 여기서 햄스터의 똥 냄새, 방구 냄새. 예? 찾았다!
야, 뭐야! 아, 여기 쥐가 있어! 쏘지 마세요! 엄마! 쏘지 마세요! 제가 키우는 햄스터란 말이에요! 키우는 햄스터라고? 그건 몰랐는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이야기 못했다고요! 제 햄스터 어쩔 거예요! 엄마 미워! 이걸 어떡하지? 아직 햄스터가 이 근처에 있을 거야! 나 찾아볼게! 햄스터야! 햄스터야! 어? 아니 없어졌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리아야? 사기 마요? 내 쥐를 어떻게? 아들 좀 진정해봐. 엄마가 미안해. 응? 엄마가 대신 거실에 엄청난 걸 준비해놨어. 엄청난 거? 그래, 엄마 좀 따라와 볼래? 엄마 진짜 너무 미안해, 알았지? 뭔데? 뭔데? 나를 여기까지 불러? 자, 여기 네 햄스터 엄마가 찾아왔어. 내 햄스터? 이토리? 엄마가 미안해서. 엄마가 어젯밤에 한숨도 안 자고 햄스터를 찾았단다. 엄마, 그러면 햄스터 키우시는 거? 키우는 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당연하지. 쥐같이 생겼다고 싫으시다면서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고 싶다니까 허락해 줄게. 엄마, 감독, 사랑해요. I love you so much. 야, 책임감을 가지고 또 언니가 채워야 된다. 에오.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